스코딕스는 고급 후 가공으로 지정한 부분 위에 투명 잉크를 덧입혀 3D 인쇄 효과를 나타내는데요. 인쇄 장비에 사용되는 스코딕스 작업 파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작업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일러스트 프로그램과 인쇄할 원본 일러스트 파일이 필요해요. 우선 각 개체 선택이 가능한 일러스트 파일을 불러와 주세요. 옆 레이어 창에서 레이어 1 이름을 CMYK_color라고 변경하고 레이어를 복사한 뒤 레이어 2 이름을 스코딕스 UV라고 변경해 주세요. 이름 변경을 했다면 상단 메뉴 윈도우에서 견본을 체크해 창을 열어주세요. 우측에 활성화된 견본 창에서 새 견본을 클릭 후 견본 이름을 변경해 주세요. 그런 다음 색상 유형을 별색으로 지정한 뒤 M의 농도를 100%로 나머지는 0으로 세팅해 주세요. 에폭시로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을 선택한 후 앞서 만들었던 색상으로 변경하면 돼요. 이때 스코딕스는 농도 차이 따라 질감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M100을 M20으로 설정하면 좀 더 질감이 느껴지는 작업물을 제작할 수 있어요. 너무 작은 글씨는 뭉쳐서 잘 표현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데이터 작업 시 주로 하이라이트 부분 위주의 디자인에 적용하는 것을 추천해요. 후 가공 스코딕스 작업 파일 만드는 방법을 익히고 고급진 인쇄물을 제작해 보세요.